다섯 작가님하고 인공지능이 이제 대결하니 대결하는데, 그러니까 선의적인 대결을 하는데, 지금 현재 생각보다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. 제가 전통 재료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통 재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같은 거,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,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최첨단의 기술, 이거랑 되게 거리가 먼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돼요. 이런 저의 어떤 작업에 대한 지향이 인공지능과 만났을 때 어떻게 새로 그 재료적인 측면 같은 것들도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지,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지, 거기에 대한 좀 호기심도 사실 많이 있고요. 인공지능은 다른 방식으로 영상을 구현해내잖아요. 그래서 일정 부분 인간이 못하는 부분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고, 또 불가능한 것을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데서는 한번 같이 콜라보를 하는 게 너무 좋겠다. 지금 개인적으로 한계를 많이 느끼는데 조금만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인공지능이 있다면 너무 좋겠다,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참고로 할 만한 작가들은 익히 알고 있는, 누구나가 익히 알고 있는 고우라든지 세잔이라든지, 세잔도 그렇게 잘 모른다. 그래서 그냥 거의 대부분 그래서 모나리자, 레오나르도 다빈치, 그러니까 그냥 피카소, 예, 이런 식의 그냥 초등학생도 알 만한 그런 그 대가들의 그 이미지 그 스타일을 넣어서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.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한데, 현실적으로는 뭐 우리나라 그 화가들과 관련된 학습 데이터는 거의 전무하고요. 그런 데이터셋에 모은 거 자체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요. 이번에 다섯 분의 작가분들을 통해서 그런 많지는 않지만 그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인공지능 학습을 해서 그런 기존 작가님들하고 견질만한 유사한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은 이게 어떤 그 첫 단추가 그 되지 않을까. 근데 지금은 사실 뭐 과학과 미술은 사실 너무 먼 분야인데, 앞으로 이 둘을 어떻게 합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된 거죠.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그 낯선 것들이 합쳐졌을 때 그 시너지,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궁금해 하잖아요. 이전에 없던 세계가 아마 이제 거기서부터 펼쳐질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인공지능과 굳이 대결한다기보다는 그 인공지능도 결국은 사람의 그 생활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계적 산물이고, 또 거기에 이제 인간의 사고력을 포함시키면서 인간에게 이제 위기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사실이지만, 어떻든 이 재난 시대에 무언가 이제 그 예술가로서 혹은 화가로서 마을 공간을 살아가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를 모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. 첫 작품을 딱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, 작가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어떤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B 작품 중에서 5점 정도 제가 고른 것 같은데, 이제 20점을 순위를 매겼지만 상위 5점 정도가 이제 처음에 직관적으로 뽑은 것들이거든요. 근데 그 직관적으로 뽑은 것들의 바탕이 뭐였냐면, 어차피 예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독창성이 이제 가장 먼저 선택의 기준이 되었었고, 제가 선택한 이미지는 뭔가가 덧붙여져 있는 것 같은, 그래서 뭐 이렇게 완전하게 대칭적이지 않은 좀 변칙적인 어떤 형태
형태, 변형된 형태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그런 느낌이 좀 새롭게 느껴지고 그 좀 규칙을 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림 혹은 그 생성물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인간의 그 작업 성과물과 견주어도 큰 어떤 뭐랄까 손색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. 그러나 그것을 궁극적으로 감별해내고 그 활용할 수 있는 주체는 여전히 인간이지 않을까, 인간이어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같이 가지게 됩니다. 지금 저희가 한 프로젝트는 약간 그 색다른 시도를 예술적인 측면에서 한 거고 이거를 공학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자동화 시켰거든요. 다만 그 퀄리티가 작가들이 봤을 때 떨어지는 거죠. 그 부분을 이제 우리는 이 전시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하고 가공하고 하는 거 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해결했는데 그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공학 쪽에서 그 부분의 연구는 그 거의 없어요.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작가님하고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제가 혼자서는 저기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.